앞에 보세요. 일단 어디를 바꾸면 돼? 일단은 이 겉에부터 바꾼다고 하면 초기화 등록 수순 등록은 똑같아. 똑같은데 어디 바뀌냐면은 채널 4번이 변환이 완료되면 요 어드레스가 바뀌겠지. 그래서 요게 X1003번을 써야 돼. 3번. 채널 4번이니까. 채널 1000, 그러니까 1000번이 1번 채널, 1001이 2번 채널이지. 그러니까 첫 이제 4번 채널은 X1003이 변환이 완료되면 여기 X1003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D1000이 아니라 얘는 얼마겠어? D1003이겠지? 4번 채널은 여기에 변환된 게 저장이 된다고. 여기다가 4, AD4 변환값 이렇게 자동변수 하나 달아놓고 됐어요? 요거 바꾸면 되고 또 어디를 바꾸면 되냐? 등록 수순에 가서 여기에 가서 우리가 4번 채널 쓸거 아니야, 그지? 그럼 1빵빵빵이지?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 0008 줘야지. 0008 줘야지. 0, 아니, 뭐냐, 뭐냐, 0008. 이렇게 줘야지. 여기 0008 주고, 여기는 어떻게 해? 여기는 우리가 그, 아니지, 0003이 아니지, 아저씨야. 그냥 3. 아예? 그냥 3 들어가니까 되던데? 씨. 3,000이었어. 3빵빵빵을 써야지, 3빵빵빵. 아까 얘기했잖아. 3,000이었어. 4번, 그러니까 되는 건 된다고. 예. 아니, 지금 그. 니는 그럼 잘못한 거야. 아닌가요? 봐봐. 예. 4번 채널을 32의 평균을 하려면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3, 빵빵빵이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 빵빵빵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 이게 안 써진다고? 여기 핵사로 하라고. 됐지?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끝인데. 핵사로 안 바꿨으면 니는 8 빵빵, 저기, 이렇게 원래는 어떤 값 눌러야 되냐? 10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보고 그러면은, 아니, 아니, 그러면은, 아저씨야. 그러면은 핵사로 이 값을 니는 32,768 넣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DC로 돼 있어서. 그래야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핵사로 바꾸고 시작하러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 적혀있는데 숫자를 지워놨고.